대기용 변성기 MOF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저감하는 대기용 변압기 PT와 대전류를 소전류로 저감하는 대기용 변류기 C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PT 또는 CT가 고장날 경우 전력량계에서 계량 오차가 생겨나 요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MOF 비오차 측정 장치는 MOF의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의 크기만을 측정해서 비교하고 위상을 비교 측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전력량 오차를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측정 오차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측정 시간도 과다 소요되고 특고압 인가 상태에서 CT 1차를 비교 계량하기 위해 정전 작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계기용 변성기 오차 보정, 계량 장치 및 계량 방법은 CT와 PT의 불량 판정, CT 비오차 측정, 결선 상태 판정, 그리고 전력량 오차 계산이 정확해서 간단하게 요금 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특허 기술은 MOF를 통하여 2차 측에서 3상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영상을 분석하여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MOF 2차 측 3상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영상 전류의 합이 제로이면 정상으로 판별하고 제로가 아니면 영상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계산하여 MOF 비오차와 전력량을 보정하는 새로운 측정 방식입니다. 본 기술은 고압용 전력량계, 저압용 전력량계, 보호 계정기 등 결선착오 판단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MOF 비오차 측정 방법은 기존 방식에 따라 정밀도가 높고 측정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간단하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앞으로 본 특허 기술을 통해 전력발전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시장 발굴을 이어나가겠습니다.